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는 기원전 9세기경에도 역청과 유황을 이용한 화공 무기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와, 기원전 9세기요? 그렇죠. 근데 네. 처음 옛날에. 유황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유황 오리도 온천도 있고, 있고 예, 오리도 있고 그런데 역청은 뭐예요? 그 얘기 하려고. 아~ 네. 자, 그러면 역청이 뭘까요? 뭐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역청? 뭐 저기 비 올 때 배 뭐 있죠? 비 올 때 배 뭐? 아, 노아. 노아. 아~ 노아의 방주? 우와, 다니엘, 우와, 진짜. 뭐야? 아, 모르는 게 뭐야? 그 방수 처리하려고 역청 발레라고 돼 있어요. 아, 아~ 그 노아의 그쵸, 방주 배에 네. 역청을 그, 발랐다고요? 그 모세 실은 그 아기 바구니에도 역청 발랐고. 아, 이 방수를 위해서? 네. 아, 그 역청이 그 역청이에요? 네. 네.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 아, 역시. 불편하셨다. 아, 예, 사실 역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바로 석유입니다. 아, 역청이 석유예요? 그다음에 아. 이집트에서는 이 또 좀 특이하게 또 쓰이는데 이 역청이 온갖 약으로 쓰여요. 어, 약이 된다고요? 먹어요? 네. 지혈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 지혈제 먹진 네. 않고. 지혈제? 머리 아플 때는 머리에 바르고 배 아플 때는 배에 바르고. 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바르는 옛날 거구나. 요즘으로 따지면 빨간 약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어, 만병통치약. 네, 그리고 기원전 한 2000년쯤 전에는 이 여러 가지 석유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아. 예, 수많은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나오겠죠. 아. 네. 이것을 이용해서 주술 의식이나 종교 의식을 했던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석유는 이래저래 쓸모가 너무나 많았다. 그러네요. 와, 대박이다. 석유가 그렇게 예전부터 쓰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대과거부터. 자, 그럼 이 석유가 지금 우리 생활에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에너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나는 나라는 세금도 안 내고 너무 부자 나라로 알려져 있고 진짜 맞습니다. 산유국 중에는 세금 없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가도 계속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막 국제 유가부터 흔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석유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없죠.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봤을 때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 석유는 국력의 그 자체 이렇게 말을 해도 국력 그 자체. 그러면 석유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 네. 사실 불의 여러 가지 쓸모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조명입니다. 아! 조명? 그렇죠. 지금은 전기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불을 밝혔죠. 그렇죠. 그냥 생불을 켰겠죠. 아, 등불, 등불. 그렇죠. 그래서 석유의 기름이 처음으로 소용된 것은 바로 등유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을 구성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석탄이나 석유의 부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래기름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고래기름이 너무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름값이 폭등을 해요. 아, 그렇겠네.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인간은 뭘 하죠? 대체제를 찾아요. 찾아 나섭니다. 그게 석유야? 그렇죠.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는 오래전부터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859년에 미국에서 석유를 뽑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됩니다. 오! 과거에는 석유를 어떻게 얻었었냐면 그냥 노천 석유 나오는 거. 우물처럼 파다가 아니면 예, 광산처럼 땅을 파고 나가다 나오면 네, 그게 석유였어요. 아. 그러니까 묻혀있는 석유는 그때까지는 아직 못 쓰던 그렇죠. 단계였고. 있는 건 알았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추공법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모다지가 되겠죠. 모다지. 예, 그래서 그 지층 속에 있는 그 석유를 쭉쭉 뽑았구나. 네, 쭉쭉 뽑았으니까 네, 그 앞에 있는 밭처럼 기름밭 유전이라고 부르게 됐죠. 예, 석유의 대량 공급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석유가 그냥 뭐 베스트업에 뭐 욕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처럼 석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돌처럼 구멍 있는 바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 시대에는 아마 전체 매장량의 한 20% 정도 빼는 기술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도 대단한 발명이었죠.